이 아이가 곧 동궁의 나인이 될 것이어요. 이름은 덕임이에요. 아, 쓱 곁눈질. 그만 가보거라. 지금은 내 분주하니 나중에 얼굴을 부른다. 들킨 거야. 얼굴을 들킨 거야. 이게 명장면이네. 저도 저 장면이 너무 신기했었어요. 드라마 보게 되는구나. 하늘때까지 서로 몰랐었잖아요. 그렇죠. 어떻게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될까 막 최고였어요. 저희가 약간 물에 이렇게 얼굴이 비치나? 실제로 비치는데 화면은 더 잘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. 따로 찍어서 또 합성을 한 것도 있죠. 그렇죠. 네. 이준호 씨가 오쏘매 초반에 도전 정신을 발휘했던 장면이 있다고요? 아, 조금 욕심을 내서 해보고 싶었다라고 했던 거는 액션 씬이었어요. 대역 없이. 그쵸. 이제 무예에도 출중하시고 그 정조께서 그래서 최대한 웬만하면은 다 제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어요. 그래서 처음에는 불화살을 이렇게 쏘는 씬이 있었는데 네. 그게 워낙 또 뜨겁고 하니까 그렇죠, 안 다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갖고 원래는 내 얼굴이 안 걸리고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대역이 쏘시려고 하셨는데 네. 그때 마침 제가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거예요. 제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. 불화살. 이제 제가 저번에 기름진 멜로 찍었을 때 그래서 여기 요기 칼 엄청 썰었는데 얼굴이 안 올라와서 아쉬웠다고 그랬잖아요. 많이 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이번에는 불을 이렇게 닫고 불을 붙이고 이렇게 쏘는 모습까지 이제 원테이크로 얼굴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그냥 개인적인 조그마한 욕심들? 그런 것들을 좀 챙겼죠. 이세영 씨, 오쏘매 성덕임이 많은 사랑을 받은 이유가 또 있다고요? 아무래도 조선시대 여성이라고 하기엔 왕이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승은을 두 번이나 거절을 하고 그렇죠. 이거 불가능하죠. 근데 실제로도 거절을 또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. 하니 한 번도 전화를 연모한 적 없다.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. 이런 대사를 하는데 아 이거는 진짜 산이가 저를 죽여도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이 없겠다 생각이 들었거든요. 굉장히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나. 또 뭐 만일 너의 마음이 나와 같다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너를 제발 더는 말씀하지 마옵소서. 덕임아 난 너와 가족이 되고 싶어. 프라이데이